다 양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그동안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최대한 좀 많이 좀 배우고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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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을 때 뭔가 좋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마인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의 문제였던 것 같고. 너네 스스로는 어때? 이걸로 재비평가 될 것 같아? 진짜 시간이 없고 이제는 뭐 너네든 우리든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지금 뭐 학교 힙합 동아리 아니잖아. 네, 안녕하세요. 리옴다. 이제 2주가 지났고 2주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 정도 지났는데 길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은 그런 2주였다고 보는데 글쎄요. 남은 2주가 더 길게 느껴질지 짧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저의 첫 번째 송캠프 일정입니다. 모르겠어요. 약간 긴장을 솔직히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중요한 일정인 만큼 많이 배워서 왔으면 좋겠고. I'm Leo. Oh, right. Oh my god. I didn't know you were there. My name is Wu Chan. I'm 18.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아, 너무 일이 커졌는데? 네? 아! 어우, 잠시만요.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뭐 좋은 곡을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좋은 곡을 만들진 못한 것 같긴 한데 많은 경험과 그런 저의 변한 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I don't wanna go back to Korea. Yeah, I don't wanna go back to Korea. Korea. 제일 좋았던 건 배운 게 좀 많았어요. 저 음악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저는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미국 유치원 중에 송캠프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보고 송캠프는 같이 모여서 한 명씩 이렇게 작업한 것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프로듀서 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다 보니까 정말 뜻깊었던 추억이고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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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Bring us up with y'all. Be like, oh, yeah. They were cool from the beginning. Thank you. 뭔가 제가 진짜 꿈에 그리던 그런 경험들이었는데 메이저 이런 아티스트들과 작업하고 그러는 게 토미 브라운이 했던 말 중에 Just do it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Just do it 이라는 말이 되게 그냥 당연한 건데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남들 뭔가 신경 안 쓰고 뭐든 그냥 하려고요. 새로운 인스파이레이션도 많이 받았고 진짜 그런 춤 생각 없이 진짜 음악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버스킨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은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당장 내일이야. 네. 알았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단체. 이거는 진짜 결국에 너가 맞대. 공연 전날에도 새벽까지 연습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게 끝났어요. 처음에 Mr. Picker 그 시작을 못했죠. 우리 아 그거 아 맞아 아 이거 아 이거는 타이밍 같아. 그래서 와 뭐 참 너무 안 돼. 아 근데 그 세 명 하면서 제이슨 그거 안 했다고 들었는데. 아 월을 안 했다고. 월 안 했어. 더핀? 더핀. 아, 아니 그 너 안 했어? 틀렸어. 어. 안 했어. 우와. 까먹었어. 야. 둘이서만 했던데? 그게 포인트인데. 터널 했었어. 상원이 형도 했는데. 그게 상원이 형도 했는데. 야 어제. 아니 그냥 한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라 진짜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까먹을만해.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 많았던 게 아니 무대 이 춤은 잘 할 수 있을까? 이 노래 잘 부를 수 있을까? 그냥 이런 거였다면 현장 가니까. 우리 알아보시는 분들 너무 많고 뭔가 되게 그냥 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응원해 주시는 분위기여서 이게 뭔가 어느 순간 약간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이게 뭐 물론 잘해야겠지만 이게 그게 약간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 뭔가 모두 즐겁게 하는 게 그게 맞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게 분위기가 그렇게 바꾸더라고. 그래서 일단 저희 연습생들이 되게 잘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들의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도 잘 띄워주고 떨지 않은 모습이 아 그래도 즐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준 퍼포먼스였는데 처음으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과 그 에너지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퍼포먼스를 100% 200% 보여줘야 하는 무대에서 그러지 못했고 실수한 부분들을 그저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의 무대가 그저 즐거웠다에서 끝난다면은 저는 부끄러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운 되어 있을 것 같아도
또 여기 그냥 락답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제임스 군이 우리 갇혀 있다고 여기 표현했는데 맞죠? 네. 락답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미국 연수 오기 전에도 그리고 와서도 우리가 사실 놀러 온 건 아니라 배우러 온 거라고 많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생각 드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 미국까지 왔는데 뭐 어디 나도 가고 싶고 나도 쇼핑하고 싶고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하러 온 거잖아요. 적어도 막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막 아 막 나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는 표현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표현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군이 막 이렇게 모두가 있는데 우리가 락업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아 맞아 우리 너무 힘들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피로도 쌓였을 텐데 좀 더 우리가 힘내줘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일정이 더 사실 더 타이트하긴 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정 미션도 다 완성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 테지만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열심히 하고 뭐 있겠지. 제발 주목해. 파이팅 합시다. 네. 좀 마인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냥 좀 힘들고 피곤함이 더 커서 아니면 내가 뭘 하러 왔지 여기까지 뭘 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 생각을 계속 놓쳤던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은 힘드니까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다시는 안 돌아올 연습으로서 다시는 안 돌아올 기회인데 저희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좀 들어봤을 때 뭔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표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단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퍼포먼스를 왜 기획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요즘 곡 그 주제가 어라핑인 만큼 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좀 포커스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처음부터 막 엄청 세게 간 게 아니라 좀 컴하게 갔던 거고 그리고 뭔가 그 가사를 전달할 때 앉아 있었던 뭔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뭔가 예전부터 저희가 뭔가 되게 왔다 갔다 뭔가 들어왔다 빠졌다 이런 게 많았어서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노래 퍼포먼스를 하는 거니까 노래가 잘 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 초반에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배치가 그렇게 돼 있긴 했지만 단순하게 그냥 한 명이 파트 끝나면 들어오고 그 다음 나가고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앉아있는 그 구도 외에는 기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로 월말 평가 볼 가능성이 있잖아. 아, 데뷔 평가. 너네 스스로는 어때? 이걸로 데뷔 평가 될 것 같아? 아니요. 별로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이해는 해. 근데 이게 이해한다는 게 뭐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가 아니라 장애물들이 있긴 있었어. 우리 미국 있을 때도 스케줄 너무 많았다면서. 바빴대. 곡 작업할 시간 없고.
할게. 바쁘면 바쁜 대로 움직여야지. 지금 뭐 학교 힙합 동아리 아니잖아. 시간 부족한 핑계도 이제 안 됐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시간이 없고 이제는 뭐 너네든 우리든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사기가 많이 꺾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 대비평가 잘 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한 달만 열심히 하자. 됐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아까 끝난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절망적이었고 약간 진짜 가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 진짜 솔직히 좀 막 이렇게 힘차게 막 네 말씀도 이렇게 대답도 못 하겠고. 생겼던 거 같아.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뭔가 우리가 못 하기도 못 하긴 했지만 우리 뭔가 지금까지 보인 모습이나 그런 뭔가 우리의 마인드적인 부분이 이 이랬지 않았어라면 이렇게까지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더 그래서 세게 말하시면 좀 이렇게 좀 일어나는데 더 이렇게 오늘 난 뭔가 속상했던 게 분명히 우리는 함께 같이 가는 라인이었는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보여줬던 애티튜드로 인해서 뭔가 그치 적대 관계가 되면서 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럼 어땠어요? 피드백 듣고? 네, 솔직히 그냥 팩트적으로는 너무 다 맞는 말이어서 이거를 진짜 100% 몰입하고 했던 사람이 있나? 약간 싶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한 명 한 명의 생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 어쨌든 우리의 결과물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맞는 거 같고 처음에 블레임 했을 때는 안무 할 때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노래 했으니까 의견도 훨씬 많았어. 의견 막 내고 이렇게 피드백하고 뭔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거든. 내 기억으로 단체 연습 때 더 적극적이게 참여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상원이 형은 어땠어요? 네, 나도 언젠가부터 좀 포기했던 것 같아. 그런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나도 디테일 잡을 때 솔직히 관여를 많이 안 했고 그냥 뭐 약간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한 명 한 명씩 다 잘 할 수 있는데 같이 할 때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솔직히 우리 잘 정리되어 있으면 마인드적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으면 솔직히 여기는 제일 큰 거는 마인드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 때문에 퍼포먼스에서 다른 거에서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일찍 집중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받고 아 이거 하기 싫다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거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정말 보하면서 많았던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근데 그거 말씀하셨지 치열하지 않다. 난 그거 난 그래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곡의 무대를 이해를 아예 완전히 못했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 무대를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RIP의 오늘 했던 무대는 그냥 일단 하라에서 했던 느낌에 가겠지 우리의 최선을 뽑은 느낌은 남았어. 이건 저희도 계속 한 명 한 명씩 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체곡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솔직히 오늘부터 그냥 이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체 연습 시간도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시간도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번에 이제 평가 또 어쨌든 평가를 마지막 평가를 또 준비하는 거니까 그 평가할 때는 좀 미리 많이 다 맞춰놓고 후반부 됐을 때는 좀 계속 여러 번 돌리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익혀서 평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돼. 맞아. 어 맞아. 이거 있어. 이거 연습실도 있고. 오케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달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애들이랑 얘기할 때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진짜 강한 친구들이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저는 약간 애들한테 계속 기운 받으면서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너에게 하면 좋게 나는 어느 말도 너한테 예 하면 너한테 아직 그 마음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그럴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의 그런 의지라고 하죠. 서로에 대한 노력 그런 마음가짐만 있었다면 다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임할 거고 모두가 힘든 과정이 있는 거니까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후보조가 결성됐었고 그 이후로 매달 최소 한 곡씩 자작곡과 자작 안무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연습생으로서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데뷔평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더 테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더 세지 마. 또 그러지 마. 하면 안 부를 수 있는 거.